공주님, 김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굿즈를 만든 지 무려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10개월은 조금 엄청 심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크릴 키링을 만들 거예요. 너무 좋아.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답니다. 그림을 돌려돌려 돌림판처럼 현란하게 그리는 스타일이라 멀미는 알아서 조심해주세요. 그동안 굿즈들의 인기가 상당히 꾸준히 있었는데요. 먼저 그 점은 왕감사 큐티랍니다. 우와,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동안 굿즈 만들기에 대한 애정이 식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혼자 만들면 힐링하는 기분이었는데 신경 쓸 일도 있고 다른 재밌거리도 찾고 해서 무려 10개월이나 시들했네요. 문제 없답니다. 근데 전에 참가했던 인형 행사에서 굿즈에 대한 반응을 두 눈과 피부로 똑똑히 직시했어요. 10개월간 없었던 창작 욕구가 냉각되지 않는 핵 융합로처럼 통제 불가 큐티해졌어요. 공주 왕자님 몇 분도 저 이쁘다고 칭찬해주셔서 어깨가 너무 치솟는 바람에 오존층을 파괴해버린 것 같아요. 미안 큐티예요. 파레트를 안 닦았네요. 요즘 형광색이 공주 왕자님만큼 좋아졌어요. 팬시하고 고전적이고 색칠하면서도 더 재밌답니다. 상품으로 인쇄할 때는 큐티한 형광색이 죄다 소멸되네요. 그래서 전문 인쇄소에 별색 인쇄를 문의했었는데 쬐끔 인쇄하는데도 단가가 해외여행 경비 정도 하더라고요. 역시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펜시하고 레트로하면서 마법이 뾰로롱 할 것 같은 보기만 해도 기분 전환되는 큐티 스타일이 한결같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인생 살다 보면 킹도 많이 받고 즐거울 때보다 지루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즐거워지는 스타일이 좋다는 철학이 있답니다. 블러셔도 해주고 완성입니다. 그동안 그림 쿨타임이 꽉 차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답니다. 대체 뭘 그리는 걸까요? 문득 레이스 모자를 쓴 요정 베이비 토끼가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라면 전혀 안 그리는 타입이에요. 이마에 달이 있어서 이름은 달님이라고 지었어요. 피규어를 좋아해서 장난감 리뷰 영상을 종종 보는데요. 저번 피규어 꾸미기 영상 댓글에서 공주 왕자님이 저보고 피규어 출시를 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맞아요. 피규어 만들기 버킷리스트에 등록했어요. 요즘 AI가 트렌드잖아요. 공주도 챗GPT를 사용해봤답니다. 얘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네요.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지 제법 건방 큐티예요. 제 채널을 검색해봤어요. 멜리 리페인팅 아트는 인형 리페인트 분야에서 인기 있는 채널 중 하나로 이 채널의 주인공인 멜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인형, 피규어, 그림 등을 구매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색칠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멜리는 자신만의 특유의 컬러풀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작품의 디테일과 완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채널에서는 멜리가 리페인트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자들도 함께 색상 조합이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제가 애청 중인 채널 6개도 검색해봤는데 그중 반은 소설 쓰고 있었지만 제 건 맞았더라고요. 한 가지 불편한 사실 알려줄까요? 챗GPT와 한번 대화하는데 500ml의 물이 버려진대요. 라면 하나 끓일 양에 물이 버려지다니. 기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해야 돼서요. 알아보니까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리테폰이 여러 마리 모았었는데 추억이네요. 이 작품이 의외로 남성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의외네요. 뭔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눈도 강력 똘망하게 칠해주고 이번엔 세루리안 블루로 좀 더 펜시한 눈을 연출했어요. 이번엔 뭐 그려볼까요? 근데 스케치선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삽질하는 것 같아요. 사람 캐릭터는 그릴 게 두 배는 많고 취향도 타서 잘 안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려놓고 보면 제일 만족한답니다. 사람 그릴 때는 코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엔 뉴진스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헤드셋을 착용해서 청각을 완벽 차단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간지나지만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자동차가 소리소문 없이 키스할 수도 있어서요. 공주왕자님은 꼭 주위의 모든 것을 경계하며 다니세요. 왕자님의 음악 취향은 무엇인가요? 전 로파이나 칠합에 빠져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신나는 노동요가 좋더라고요. 요즘 파스텔 레몬색이 트렌드네요. 교복 색상은 회색으로 정했어요. 회색이 칙칙하고 먼지 같아서 별로일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 되니까 갑자기 큐티해 보여요. 역시 트렌드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흑발의 긴 생머리가 변하지 않는 로망이에요. 지금 머리 기장에 완전한 블랙으로 염색하면 로망 달성하는데요. 머리가 반곱슬이라서 생머리만큼 찰랑찰랑거리진 않더라고요. 매직은 머리 엄청 상한 데서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고 반곱슬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서 또 고민이네요. 이 둘이 같은 회색이면 좋겠는데요. 미묘하게 다른 회색이라서 킹받네요. 요즘 들어 점점 유행이 팩팩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떤 패션 아이템 하나 사면 그 다음에는 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점점 타임리스한 스타일들이 좋은 것 같아요. 눈은 초롱 청순하게 트라마린 색으로 칠해줄게요. 깨작깨작 그리는 큐티한 타입이네요. 두끼를 열심히 따주었고요. 이건 깨끗한 편이지만 테두리가 거칠거칠하다면 타블렛으로 돌려 깎아서 지워야 돼요. 약간 리터칭하고 업체에 맡겼어요. 칼선 파일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서 헤맸답니다. 상담 직원께 여쭤봤는데 제 질문 요점을 파악 못하셔서 3시간 소요됐어요. 택 배웠어요. 뭘까? 그동안 뒷돼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이번에도 뒷돼지를 랜덤으로 포장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무려 4가지나 디자인해버렸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로 만들고 싶어서 엄청난 헤드스핀을 하며 연구했었답니다. 영원히 큐티한 디자인으로 하고 싶었어요. 공주 왕자님과 제 사이처럼 영원히요. 왔어요. 오, 이번엔 대체 뭘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크릴 키링이에요. 원래 제작과 배송 기간은 9일 정도 걸리는데 제 건 주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또 주말 껴서 2주 넘게 걸렸어요. 기다리다가 사리가 체내 듬뿍 생성됐어요.
모아놓으니까 느낌이 사탕 같아요. 혹시나 프린팅 벗겨질까봐 조심조심 큐티해주고. 이건 포장 방식이 좀 다르네요. 실버 별체인 추가했더니 좀 더 신경 써서 온 느낌이에요. 포장해야 돼서 죄다 꺼내줄게요. 확실히 사람을 키링으로 만들었을 때 요정 같아서 큐티하더라고요. 다 꺼냈어요. 키링은 화면으로 볼 때보다 실제 상품으로 완성됐을 때가 훨씬 장난감 같아서 마음에 든답니다. 뒷돼지랑 합체해볼까요? 이건 필름이 한 면만 붙어있네요. 밤하늘 뒷돼지랑 조합해볼게요. 80년대 펜시 느낌으로 이 조합이 가장 기대됐어요. 그런 레트로한 스타일은 뭔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투하는 건가요? 이번엔 토끼 스트라이프 뒷돼지랑 조합했어요. 그동안 만들었던 솜인형들을 뒷돼지 디자인에 넣었더니 디자인이 확 달달 큐티해져서 공주왕자님 닮았더라고요. 색감이 많이 날아갔네요. 풍선 리본 뒷돼지랑 조합해볼게요. 이 디자인이 가장 얌전하고 러블리한 것 같아요. 반항하는 걸까요? 혈압이 조금 올라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공주 왕자님 닮았어요. 스쿨룩의 마법소녀 한 방울 섞인 키링 완성입니다. 어떤 뒷돼지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다음은 제일 큐티한 아이들을 포장할 거예요. 이름은 별님이랑 소순이로 지었어요. 필름을 떼고 포장할지 그대로 포장할지 고민 큐티하다가 공주 왕자님이 안 귀찮게 죄다 뗐더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얘가 제일 큐티한 것 같아요. 주말에 성수 놀러 갔다 왔어요. 와, 여기저기 웨이팅 천지더라고요. 날씨도 정말 더웠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탈진 직전에 겨우 자리 있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빵 재고가 없어서 메뉴 선택권도 없었어요. 가장 기대했던 식당은 돌발 상황으로 취소됐답니다.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돼서 오히려 좋아. 성수는 트렌디한 젊은 사람 구경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리 할미 같지? 성수 피플이 아무리 트렌디해도 공주 왕자님에게서 태생부터 뿜어져 나오는 큐티 섬광은 640광년 떨어진 베텔기우스까지 도달한답니다. 집게에 오링이 찍히면 실이 벗겨지길래 집게 부분에 테이프를 둘둘 감아봤어요. 덕분에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조립 난이도가 급상승했답니다. 하트 고리를 달았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리 아프게 발품 팔았던 보람이 있는걸요. 30분 동안 하트 고리 5개 달았어요. 정말이지 고통스럽답니다.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해냈답니다. 공주 왕자님이 지금까지 은근하게 제 목소리가 좋다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 내 목소리가 좋구나 하고 지냈었는데 저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덕질하며 지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으면 그냥 하염없이 호감이더라고요. 말과 목소리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멘탈을 치유받거나 에너지를 수혈하거나 하면서 심신이 20년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주왕자님이 제 목소리를 좋아해주신다니 너무 기뻐요. 포장으로 불태웠답니다. 뒷돼지 디자인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서 재밌죠? 엄청 소장하고 싶어요. 달님이는 화이트 군번줄을 달아줬어요. 군번줄은 조립이 쉽지만 손가락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포장 완료입니다. 미니 사이즈라서 더욱 큐티하답니다. 종이에 그렸던 그림들을 장난감 같은 굿즈로 완성했어요. 세상에! 소장하고 싶다! 세상에! 소장하고 싶다! 이게 없다면 숨 쉴 수 없어요. 제 친구도 대만족해요. 역시 이번에도 뜨거운 반응이네요. 구매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